미친놈아. 배달 왔습니다. 너 구산형 아니니? 어, 알바하는구나.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네요. 수면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. 진짜 탈출하고 싶다. 아나운서, 너한테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.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. 악귀요? 귀신 말하는 거예요?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.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. 죽었습니다. 아. 범인이 구산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 사람이 이 사건에 죽으셨어요. 몇십 년 동안 찾아다닌 그 악귀를 그대로 찾았다고요? 그쪽한테 붙은 악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. 후회장은 귀신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? 야, 봐봐. 웃고 있잖아. 이거 시작됐어요. 더 사람이 죽을 거예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저만 도와줘라고! 악귀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가진다고 했습니다. 앞으로도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.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.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무서워요. 우리 그거 받자. 받아. 이런 기분 살면서 처음이에요. 이제는 내가 나인지 악귀인지 모르겠어요.